전에 프레임 찍은 건데 사실 생각해놓은 거 몇 개 있었는데 다 날려버렸습니다. 거울 속에서 과연 잘나올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가 또 너무 힘들 거예요. 약간 이런 거? 손맛 때? 어? 뭐가 있지 또? 갑자기 바닥인다면 안 돼. 데뷔 때부터 이어져 아까 있었던 것만 다해 다시 게 탈락된 친구. 어? 다시 찍어야겠다. 내 맘속 청춘의 방 작은 문을 열어 여기 너무 귀엽게 나와. 귀여운 느낌 말고 살짝 멋있는 느낌으로 찍어달라는 커미션이 들어왔거든요. 항상 귀여운 포즈만 했더니 멋있는 느낌이 안 나옵니다. 너무 난감해요. 아 진짜 모르겠다. 한번 봐주시면. 아 네. 뭐가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전 이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좋을 마음이 듭니다. 좋지 않을까. 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야, 은근 잘 나올 수 있어. 있어. 여덟 장 중에 두 장이나 날려 먹었어요. 앞으로 메이크업 사진 더 많이 찍어야겠다. 역시 이런 것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잘 찍습니다. 두 번째 촬영입니다. 처음 한 건 약간 살짝 다정한 따뜻한 남자 컨셉으로 해봤어요. 되게 잘 보이지 않나요? 다시 한 번 도전. 아 맞아. 이게 잘 나오긴 했는데 왼쪽이 커져 갈까요? 오른쪽이 커져 갈까요? 안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땀이 난다, 땀이 나. 저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짜잔. 해줬으면 하는 경우는 없어요. 밑에 거, 이 부분은 포인트 없는 이거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것도 포인트 없는 거거든요. 제가 위쪽 했으니까 위즈분들 밑에 해가지고 여기서 예쁜 표정을 지어주면 돼요. 앞에로. 알겠죠? 네. 와! 오랜만이다. 아, 진짜. 국내 포즈가 있어요. 브이를 한번 해줘야 돼요. 어? 생각보다 좀 별로로 나왔는데요? 어떡하죠? 큰일이에요. 내 것 다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나왔어요. 아 고민된다. 한빈이 형 빨리 와봐. SOS. 형 와봐. 이게나 아니면은 이게나 이거 이게나 어 어? 장난기도 있어야 되니까 찍었습니다. 가야 되는데 불안해요. 맘에 들어 큰일이에요. 그나마 마음에 드는 거 빨리 골라야 돼요. 아 얘 눈 이상해요. 얘도 눈이 이상한데?
현빈이 형. 어? 빨리 SOS. SOS냐? 어. 아, 이 사고야. 그나마 얘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얘도 보기가 되게 좋은데. 아니! 아, 괜찮았어. 야,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너 개인 소장용이야. 어? 개인 소장 아니야? 괜찮은 것들 추려내가지고 이렇게 네 개로 빼인다. 어차피 이건 너 개인 소장. 아, 아니 근데 그게 베스트였어. 잘 나왔어. 아니야, 눈 이상하잖아. 봐봐. 눈 약간 이상하단 말이야. 뭐가 이상해? 약간 갈색 멍멍이처럼 나왔어.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거 너무 아쉬워요, 진짜. 이제 잘 찍어야 되니까 가주실래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끝났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 너무 빨리 걸렀나? 하지만 그게 있어요. 너무 오래 질질 끈다고 해서 결과물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가지. 봐볼까? 이걸로도 한번 보긴 해야 돼. 어, 잘 나왔다. 전 만족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남았겠죠? 오, 괜찮은 것 같은데, 걱정. 이번 건 살짝 큰일 났을지도? 어, 그럼 이거 괜찮은데. 그래? 네. 그럼 이렇게 하... 아, 우리 이거 좀... 형, 기다려봐. 이 동생 딱 믿어봐. 이거하고 이거. 아니가. 기다려봐, 형. 아니, 우리 끌어봤자 바뀔 게 없다고. 어쩌면 제가 진짜 제일 초고속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짜잔. 쑥 하면 이제 넘어가겠지, 다음 거. 안 넘어가겠지? 이렇게 읽어봐요. 아주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지금 멋있는 남자한테 게임 클럽이 좋아. 이렇게 해야겠네. 멋있어 지금. 아, 멋있게. 이제 진짜 끝. 진짜 곧 여러분들의 품으로 찾아갑니다. 안녕.